전기 누진세 찬성 반대. 전기 누진세. 저는 찬성합니다. 이유 네. 이유가 있을까요? 그냥 당연한 이치인 것 같아요. 쓴 만큼 내는 게. 그래서 다가구니까 많이 쓰니까 그냥 많이 내는 거고 혼자 사는 원룸은 적게 쓰니까 적게 내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그냥 약간 찬성 반대 느낌보다 약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전기 누진세를 찬성 반대. 저는 찬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는 이제 많이 전기세를 많이 써가지고 돈이 적게 나오면 이게 제 생각에 세금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서 그러면 결국 또 돌아오는 게 저희한테 돌아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제 자기가 쓴 만큼 내는 게 저는 이게 이치라고 생각이 듭니다. 많이 썼는데도 적게 낸다고 하면은 네. 그 공백은 다시 고스란히 국민들 이 져야 하기 때문에 되는 네. 것이 맞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국민들이 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이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또 이제 제2의 IMF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고 해서 네. 저는 찬성이요. 이유가 있을까요?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제 쓰는 거를 쓴 만큼 더 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정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도 계속 돈 전기를 만드는데도 계속 돈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한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자, 전기 누진세에 대해서 찬성 반대? 저는 찬성합니다. 찬성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누진세가 전기를 많이 쓰면 돈을 더 내는 건데 많이 쓴 만큼 더 내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기 누진세에 대해서 찬성 반대? 찬성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왜냐하면 누진세가 쓴 사람 쓴 양만큼 돈을 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누진세가 없다 하면 누진세가 없고 다 세금으로 이렇게 공평하게 된다 하면 분명히 많이 거의 다 많이 쓸 거란 말이에요. 다 공평하게 되니까 그런 생각으로 다 많이 쓰다 보면 결국에는 뭐 돈 내는 것도 돈 나가는 대로 다들 나갈 테고 뭐 환경도 많이 오염될 테고.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누진세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전기 누진세 찬성 반대? 누진세는 찬성합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네. 누진세 찬성하는 이유는 조금 더 많이 쓴 사람이 이제 좀 더 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누진세도 조금 고쳐야 될 부분이 많긴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단계마다 너무 크게 이격을 띄운다든지 이런 부분은 좀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반 가정이라면 그럴 수 있는데 공장이나 이제 회사 뭐 좀 큰 전기들이 많이 필요한 생산 쪽에서는 누진세가 조금 좀 타이트하게 잡힌다고 한다면 어쨌든 좀 공장이나 뭐 회사 입장에서 조금 많이 힘들지 않을까요?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산업용이랑 가정용이랑 전기세를 따로 하고 있어요. 이제 그거 이미 그렇게 하기 때문에 뭐 기업적인 차원에서의 이제 누진세라든지 이런 거는 좀 너무 지나친 욕심 아닐까. 이미 싼 가격에 기업들은 전기를 이용하고 있으니까. 자, 전기 누진세 찬성 반대? 찬성. 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전기를 내가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요금이 늘어난다고 하면 조금 절약하는 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찬성합니다. 자, 전기 누진세 찬성 반대? 찬성이에요. 찬성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너무 제가 생각했을 때 저부터도 전기 너무 많이 낭비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한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에어컨 뭐 많이 틀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는 한 이게 시즌? 계절에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 계절에는 저희도 좀 아낄 수 있으면 아낄 수 있는데 전력이 뭐 한정적인 것도 한정적인데 그거를 마음껏 사용한다는 게 좀 돈이라도 이제 규제를 해서 통제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누진세가 가정용에만 적용이 되고
다른 이제 일반 뭐 영업점 같은 곳에는 적용이 안 되는 것이 저는 좀 불만이라고 말하고 싶은데, 보면은 이제 영업이 끝난 가게들 지나다니게 보면은 그냥 다 불 켜놓고 아니면 뭐 간판불도 다 켜놓고 이런 것들을 많이 보여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진세 찬성하는데 공장들 누진세 좀 적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만큼, 그리고 이제 좀 그 범위를 넘어가면 그 범위만큼 안 가게끔 이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과도한 전기 사용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제도 자체는 괜찮은데 이제 이거를 그 일반 가게 개인들한테만 적용을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나요? 자, 우리나라에는 전기 누진세가 있잖아요. 네. 전기 누진세에 대해서 찬성, 반대? 찬성이요. 오,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전기를 많이 쓸수록 이제 환경에 대한 그 부담이 더 심해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에 대한 책임으로 돈을 더 내야 하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습니다. 환경 문제라고 한다면 사실 화력발전소나 뭐 이런 좀 그런 게 환경에 더 좋고 좀 친환경적인 또 발전기가 있기도 하고, 그리고 화력보다는 원자력이 좀 더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뭐 누진세를 계속 받아도 될까요? 그래도 환경이 어쨌든 개선이 된다면. 개선이 된다면은 환경이 개선돼도 저는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요? 일단 단순히 전기를 사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다른 이제 사용하는 것들이 또 환경 파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런 것도 염두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전기 누진세에 대해서 찬성, 반대? 저는 찬성입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세수는 확실히 걷어야 되고, 사업장이 아닌 이상 가정집에서의 전기 생산은 뭐 지금 현재 제가 여름에 24시간 에어컨을 풀로 돌리고 나스 서버도 돌리고 컴퓨터도 24시간 돌리는데 3만 원 후반대밖에 안 나옵니다. 에어컨도 두 대나 돌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가정집의 전기량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사업장 같은 경우는 조금 누진세에 대해서 좀 완화를 해줘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자, 전기 누진세 찬성, 반대? 전기 누진세는 솔직히 좀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왜냐면은 이게 상업적인 부분에서는 사실 누진세가 안 나오잖아요. 근데 사실은 가정에서 쓰는 게 그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많이 나오진 않았는데, 상업적으로 낭비되는 게 훨씬 더 클 것 같은데, 낭비가 된다면 왜 그걸 오히려 더 많이 쓰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적게 쓰는 사람들이 부담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많이 반대하는 입장이고요. 오히려 그게 누진세가 나온다면 누진이 되는 이유를 찾아서 맞는다라고 하면, 진짜 만약에 진짜 필요 이상으로 쓰면은 누진세를 맞는 거는 이해를 하지만, 필요적으로 써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나온다고 하는 거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누진세가 뭐 산업 전기를 쓰는 거, 뭐 회사나 이제 공장 같은 데서는 누진세 적용이 된다면은 어쨌든 찬성을 하시는 편이신 건가요? 근데 그것도 완전히 찬성이라고는 말하기가 힘든 게, 분명히 전기 이제 필요 이상으로 낭비를 하는 걸 막는 거는 찬성인데, 그냥 모든 사람에게 이거 이상 넘으면은 안 돼라고 지정해 버리면 분명히 피해 보는 사람이 생길 것 같아서 더 세밀한 정책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기 누진세에 대해서 찬성, 반대? 반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들은 공장 같은 데서는 공장을 등록하면 좀 더 싸게 전기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가정집에서는 비싸게 돼야 되고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불공평하다는 생각을 평소에 좀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다 똑같이 할 거면, 만약에 우리들도 누진세를 낸다면 공장이나 그런 데도 똑같이 가격을 해가지고 내야 되고, 만약에 공장도 그런 식으로 그 깎아주는 게 있으면은 일반 주택에서도 깎아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전기 누진세 찬성?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되게 나라도 그렇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워낙 특수한 상황이라서 이런 한 상황일 때는 반대를 합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뭐 지금은 반대를 하는 이유가 왜 좀 누진세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요? 왜냐하면 워낙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전기 누진세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너무 힘들어질 것 같아요. 누진세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일단 전기 누진세가 굉장히 이슈가 됐던 때가 2018년도에 이제 여름이었죠. 그때 7월, 8월이 가장 이제 폭염이 심해가지고 가정에서 에어컨을 틀었는데 이제 뭐 전기세 폭탄이 나와가지고 막 4인 가족이 뭐 몇십만 원씩 나오고 그래서 이게 솔직히 누진세라는 게 물론 전기세가 사용을 하면은 이제 그만큼 내는 게 맞긴 한데 이 누진세가 과연 가정에 적합한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지금 서민들이 많이 사는 게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거기에 더하기 누진세를 한다면 정말 더 살기 힘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누진세에 대한 반대를 합니다.